네, 안녕하세요.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드디어 김현중 채널에서 이 순간이 왔어요. 저희가 실버 버튼까지는 이제 언박싱을 못해드렸는데 실버를 거쳐서 이제 골드까지 왔어요. 100만 유튜브가 됐는데 또 골드 버튼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모든 팬 여러분들,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유튜브의 최고 CEO 경영자 수잔 씨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어요. 다 함께 보고 오시죠. If you can change technology, you can change the world. 네, 수잔 나 잘 지내죠? 저도 잘 지내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용기와 조언도 주셔서 덕분에 100만이 됐어요. 또 이렇게 축전 현상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골드 버튼 투 현중 킴 헨이 헨에치한데 오타를 썼네요. 유튜브 수잔 누나 직원 교육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토 발음인가? 100만까지 했는데 이거 뭘로 옮길까? 구글로 옮길까? 그래? 역시 어우.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다 여러분 따따따따따다. 헨에치아 제대로 적혀있네요. 이렇게 문구가 적혀있어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상태를 세심하게 검수 및 포장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키. 리키가 보내줬네. 이거의 담당자 리키였어. 메시지도 와있네요. 구독자가 한 명 늘 때마다 한 걸음씩 걸었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을까요? 베이징이라면 13바퀴, 파리라면 14바퀴, 뉴욕이라면 15바퀴를 돌았을 것입니다. 수잔 위치츠키. 수잔 나 내가 진짜 이거 친필이. 네, 개인의 자유가 있는 방송의 시대를 열어준 걸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만족하시는 방송을 할 거고요. 드디어 짜라란 짜라란. 야, 미국 방부제. 야, 이것도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드디어 꺼내볼게요. 프레젠트 투 헨에치아. 와, 나무 같은 거예요? 나무 같고 여기는 좀 금속 재질이고요. 이건 나무인 것 같고 이 뒷면이 마감이 네. 현중 씨 뭐예요? 저는 뭘 했었지? 우리 잠수를 잤겠지. 너무 힘들다. 집에 가요. 머리 감을 거예요. 생들어 갈 건데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오랜만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는. 점점 젊어지고 있네요, 제가. 연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나? 공연도 하고. 아네모네, 4년 전. 또, 그게 봐야지. 저 처음 들어. 젊네, 젊어. 이거 거기잖아요. 강화도. 점심으로 피자를 시켜먹었어. 맞아요. 나는 경력이 좋아요. 이 카세트로 우리가 또 러브송 찍은 거 아니야? 네? 뭐야, 러브송 때 나왔던 카세트가 똑같은 거. 여러분, 러브송. 야,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거군요, 유튜브가. 좋은 추억들이 여기 다 담겨있네. 본격적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했던 현중 채널 그랜드 오픈. 야, 이때 그랜드 오픈. 엄청 큰 업장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몇 만이었는데? 몇 만이에요 이때? 24만이 몇 만이야? 24만. 수염도 안 밀고 이때는. 달고나. 오징어 게임 터지기 전에 전 달고나를 만들었다니까요? 오징어 게임 전에 제가 달고나 24만에 나왔습니다. 달고나를 이제 만들었죠. 3년 전에 유튜브를 이제 겉핥기시로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매주 컨텐츠화를 시켰네요. 짜장면도 만들고 낚시도 하고 절대 미각이라고 라면 맞추기도 하고
일본에서 2년 전에. 현중 씨 뭐예요? 라는 채널을 했었죠. 야, 이 가고 싶네. 이 일본. 이때 좀 많이 일본 즐길 걸. 이렇게 못 갈 줄 알았나. 아유. 아이고, 또 사서 고생했었죠. 여주에서 반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하루 만에. 어? 내가 100만, 맞다. 언제 기억났어? 아, 기억났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부산 한번 갈게요. 아, 너무 힘들다. 아, 제가 그럼 지금 코로나 이제 여파가 있으니까 부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니야. 그리고 나 이게 왜 조회수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매틱, 아트 매틱이야 호랑이. 이게 뭔데?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십만 원짜리 헬멧을 타고 100km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왔는데 15만 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큰 호랑이 인형을 아트 매틱이랑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거의 50만 회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좋아. 그러면 펜과 종이를 하나 주시겠어요? 아트 매틱이가 꼭 나와야 된다. 아, 일단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 요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하는 건 아니, 타코 24만 회. 이게 뭐야? 해외 요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해외 대표 요리. 자, 2번 아트매틱이 나와야 된다. 3번 음악은 계속 해야 한다. 현중이 짤. 이 짤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짤들을 계속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저의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좀 개선해야 될 방법 것들을 이렇게 논의를 해봤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You can change the world. 네, 오늘 100만 구독자 수를 기념해서 골드 버튼 언박싱 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렇게 인생에 또 즐거운 추억을 하나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큰 욕심보다도 제가 음악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위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고심해서 방송 만들 테니까요. 앞으로도 현중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